함께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0시 42분 30초 막 지나고 있고요. 이번에는 국제뉴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전격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를 움직이는 인물 후 김민아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저희 이 프로그램에서도 이 중남미 관련 이슈들을 좀 자주 다루고 있어서 오늘은 이 인물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죠?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시우바 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흔히 룰라 대통령 전 대통령이라고 부릅니다. 풀네임은 좀 길고요. 최근에 석방됐죠? 그렇습니다. 룰라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돈세탁 혐의로 1심에서 9년 6개월, 2심에서 12년 1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에 이제 수감됐었는데요.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2심 재판의 유죄 판결만으로 피고인을 수감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수감 580일 만인 지난 8일에 석방이 됐습니다. 네. 석방되면서 뭐 이제 정치 행보를 재개한다, 뭐 재개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룰라 전 대통령은 석방된 직후에 자이르스 보소나르 행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놨고 이번 주말부터는 전국 주요 도시를 찾아가는 정치 캐러밴에 나설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2022년 대선을 겨냥한 행보에 이제 나서게 됐다라는 게 언론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 룰라 전 대통령이 소속된 노동자당을 중심으로 좌파 진영을 재정비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도시에서 단일 후보를 내는 전략을 지금 모색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선에 직접 나서기에는 사실 좀 고령이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1945년생인데 우리 나이로 하면 이제 75세인 거죠. 네. 그러면 2022년이 되면은 이제 거의 이제 80에 가까운 나이가 되기 때문에 직접 출마는 어떻게 생각해도 좀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대선에 이르는 과정에는 중요한 역할을 또 감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이 뭐 정 안 되면 직접 출마를 강행하되 부통령에게 사실상 대통령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이런 방법을 또 모색하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3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은 뭐 이런 어떤 선거 출마를 통한 정치 행보 는 아마도 어려워지겠죠. 네. 하지만 뭐 이렇게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룰라 전 대통령의 인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룰라 전 대통령은 퇴임 두 달 전까지 지지율이 거의 80% 후반에 달하는 좀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치는 그런 대통령으로 기록에 남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원래 브라질 헌법은 대통령이 이제 그 연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삼선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 주장이 나오기까지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걸 거부하고 스스로 이제 물러나는 그런 선택을 했던 거죠. 룰라 전 대통령은 또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상당한 업적을 남겼는데요. 재임 기간 동안 브라질 경제는 세계 12위에서 8위로 이제 뛰어 올랐고 네. 경제 성장률도 2002년 2.7%에서 2010년에는 7.5%로 이제 커졌습니다. 실업률은 12%에서 7%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뭐 인기가 없을 리가 없는 그런 성과를 낸 대통령으로 이 브라질 국민들에게는 기억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뭐 이렇게 눈에 띄는 경제 성장률을 보여줬다면 국민들에게 당연히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 앞서 설명을 해주셨을 때 뇌물수수와 돈세탁 혐의로 사실 감옥에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그 인기에 영향을 끼치거나 하진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뭐 이 스캔들,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것이기 때문에 뭐 인기가 상당히 떨어졌던 건 사실입니다. 이 룰라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2009년에 상파울루주의 구아루자의 복층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대형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이런 내용인데 네. 물론 이제 룰라 전 대통령도 결백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뭐 사람들의 실망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던 게 아닌 거죠. 하지만 이후에 이제 들어선 우파 정권 역시도 부패 스캔들로부터 자유롭지 않았고 또 이 브라질의 부패 문제는 특정 정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룰라 전 대통령이 낫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 사실 이 브라질 하면 부패 스캔들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룰라 전 대통령이 어떤 삶을 살아봤는지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죠. 룰라 전 대통령은 이 저소득층 농민 가정에서 태어나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네.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도망을 가서 일가족이 모두 아버지를 찾아 나서기 위해서 뭐 이사를 막 다니기도 했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학업을 포기하고 구두 닦기, 세탁소 점원, 전화 교환원 이런 걸로 이제 생계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19살 때는 상파울루의 철강 공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이제 왼손 새끼손가락을 잃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1969년부터는 이 브라질 공산당 당원이었던 형의 영향으로
노동운동의 길로 들어서서 우리말로 이제 운동권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 노동운동가로서는 굉장히 승승장구했죠. 그렇습니다. 이 브라질은 군사독재 시절을 겪었는데 이 당시에 모든 파업을 이제 금지를 해놨었거든요. 네. 근데 1970년대 중반부터는 노동운동에 계속 이제 힘이 실리는 국면이 오면서 어떤 전투적인 노조 활동 이런 것들이 일상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면에서 룰라 전 대통령은 활동에서 상당한 두각을 나타냈던 거고 그 덕에 이때 조합원이 한 10만 명 이상의 어떤 금속노조 위원장 자리까지 맡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요. 네. 1980년대까지 파업을 이끌면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판 없이 31일간 수감되는 등 수차례 투옥되는 이런 또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이제 감옥에 갇히다 보니까 이게 노동운동만 해서는 이 상황을 돌파할 수가 없겠다. 정치적인 힘이 필요하다. 이런 자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네. 그래서 다양한 사회운동 세력을 모아서 노동자당을 창당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자임하는 이런 이제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자당 창당의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훗날 정치인으로 거듭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네요. 그렇죠. 이 노동자당 창당 직후인 1982년에 상파울로 주지사에 도전했지만 이때는 이제 낙선을 했습니다. 하지만 1986년에는 연방 하원 의원에 출마를 해서 최다 득표 기록을 세우면서 이제 선출이 되면서 정계 입문이 이제 됐고요. 네. 또 이제 그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1989년 그리고 1994년 1998년 세 차례 대권 도전도 해서 상당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제 급진적인 노동운동가라는 이미지를 벗지 못했고 기성정치와 미디어의 어떤 전방위적인 공격을 받게 돼서 이때 이제 계속 2위에 머무르는 그런 성적표를 받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게 상당한 성과인 거는 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네. 이후부터는 브라질의 어떤 야권의 한 축을 대표하는 인물로 대중에 각인이 되는데 성공을 한 그런 이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실제로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 지금까지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런 약점들 어떻게 극복해냈나요? 중도적인 색채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요. 네. 사실 스타일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상당히 뭐 큰 결심을 한 거죠. 이번에는 꼭 대통령이 돼야겠다. 그래서 이 티셔츠 대신에 양복과 넥타이를 착용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염을 이제 다듬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에 이 보여지는 이미지도 좀 바꾼 거네요. 그렇죠. 저도 네. 이제 수염을 많이 길러봤는데 아무래도 지저분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아서 요즘에는 깎고 다니고 있습니다. 깔끔한 이미지를 위해서요? 네. 네. 이제 뭐 깔끔까지는 모르겠지만 지저분하다는 소리를 그만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네. 그리고 이제 워낙 이제 노동운동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좌파다 이런 낙인이 찍혀 있는 건데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중도 좌파부터 우파에까지 이제 소통의 대상을 넓혔고요. 그리고 부통령 후보로 기업인 출신을 영입하는 등의 좀 기성 세력들을 안심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또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당시 브라질이 뭐 구제금융 이런 걸 받을 때인데 그 구제금융 조건 에 대해서도 IMF가 이 좌파 대통령이 탄생하면은 이 조건을 지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갖고 있었는데 협상안을 그대로 이행할 것이다. 이걸 이제 약속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당선 직후에 중도적인 또는 친기업적인 정책을 또 펼치는 이런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보 때문에 이 룰라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좌파들에게는 또 배신자다 이런 평가를 받기까지 했던 거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룰라 대통령 하면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을 굉장히 잘 만든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 빈곤층과 기아 인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만든 사회복지 정책, 이 포미 제로로 잘 알려져 있고요. 그 중에서도 보호사 파밀리아라는 이름의 이 제도로 이제 유명합니다. 네. 이 보호사 파밀리아라는 것은 가족 수당이라는 뜻인데요. 교육이나 식비 뭐 이런 것들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자녀 수에 따라서 이제 지원금을 주는데 대상 가정의 아동이나 청소년의 학교 결석률이 15% 이상에 이르게 되면은 지원이 중단되게 돼 있습니다. 즉 가난이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고 그게 다시 가난을 낳는 약순환을 끊어야 되겠다. 이 취지가 이제 상당히 강하게 반영된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결석률을 15% 이상이 되면 지원을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교육에 대한 부분도 좀 세밀하게 신경을 쓴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지원을 받아서 그냥 뭐 술 먹는 데 쓰거나 그런 경우가 뭐 있을 쓰거나 수 있죠. 네, 그러지 말라는 거죠. 네, 이렇게 훌륭한 업적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하지만 결국 부패 스캔들로 수사를 받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룰라 대통령은 2011년 초에 퇴임하면서 과거부터 정치적 동지였던 지우마 호세프를 후계자로 이 사실상 지명을 하고 대통령 자리를 물려줬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근데 이제 그 2014년 3월에
브라질 검찰이 라바자투라는 이름의 이 부패 수사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상황이 이제 이상해졌습니다. 이 라바자투라는 거는 세차형 고압 분사기라는 의미의 이제 단어인데 네. 이런 이름이 정해진 거는 국영 석유 회사인 페트로브라스가 주유소와 세차장을 통해서 돈을 세탁하고 있다. 이 정황을 잡으면서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이 자금은 대형 건설 기업인 오데브레시가 국영 기업의 대규모 건설 사업을 수주하면서 이제 제공한 그런 자금인 것이고 이게 남미권의 최소 11개국의 정치권 선거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이런 정황들이 이제 파악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비리에 집권 노동자당이 연루됐기 때문에 호세프 정부는 상당한 위기에 내몰리게 됐던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룰라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면책특권이 보장된 수석장관에 이제 임명을 하려다가 여론의 이제 악화로 역풍을 맞은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2014년에 재선에 도전할 당시에 재정적자를 숨기기 위해서 국영은행의 자금을 동원해서 국가회계를 조작했다. 이 의혹을 받는 바람에 탄핵론이 불거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이 호세프 대통령은 국영은행의 자금을 동원하는 것은 관례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 이런 반론을 쳤지만 결국 이제 의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이 덕분에 이제 연정인 브라질 민주운동당 소속의 부통령 미셰오 테메르가 대통령직을 물려받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 미셰오 테메르라는 사람은 이 어떤 좌파 뭐 이런 게 아니라 극우적인 정책을 이제 펴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고 또 부정부패에 연루된 인사들을 요직에 기용하는 이런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본인 역시도 부패 혐의에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바람에 마찬가지로 탄핵 위기를 겪고 지지율이 3%까지 떨어지는 이런 수모를 또 겪기도 했는데요. 결국 퇴임 이후에는 잡혀가서 이제 수감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열거된 이 대통령이나 뭐 이런 정치인들의 이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부패나 어떤 스캔들에 휘말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서 그 룰라 대통령 이야기할 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브라질 정치권과 부패가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이유가 뭘까요? 역사문화적인 요인도 있지만 오늘날 문제가 되는 부패는 이 정치사회적 구조에서 기인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올해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다큐멘터리 위기의 민주주의 룰라에서 탄핵까지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보면 좀 감이 오는데요. 이 브라질 사회의 부패 구조는 1964년부터 85년까지 이어진 군사정권 하에서 기본적으로 형성이 됐고 민주화 이후에도 정부, 기업, 노조가 협상을 통해서 국가정책에 관여하는 이 코퍼라티즘 체제가 일종의 나눠먹기로 변질이 되면서 더 심화됐습니다. 네. 그리고 잔존해 있는 기득권에 저항하기 위해서 소위 민주세력이 좀 무리한 수단을 동원하면서 고착화된 측면도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다수의 정당들이 난립하기가 쉽고 많은 정치자금을 요하게 만드는 선거 및 정당 관련 제도 역시 이 부패 수준이 심화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룰라 전 대통령이 속한 노동자당 정권의 경우도 이 집권했긴 하지만 소수였기 때문에 다수파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자금 동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던 거고 거기서 이제 부패 고리를 끊지 못했던 게 오늘날의 사태에 이르게 된 원인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기반이 있기 때문에 또 극우적 대통령이 나온 것 같기도 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다들 부패에서 자유롭지 않고 네.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펼 것 처럼 하다가 중도좌파 정부가 기대에 못 미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극단적인 해결책을 주장하는 자이로 보소나르와 같은 극우 인사가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면에서 룰라 전 대통령이 분열된 좌파 진영을 묶고 다시 대안적인 정치 세력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 브라질 정치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항상 그렇지만 이런 사실들이 우리 정치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좀 타산지석 삼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룰라 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아 칼럼니스트였습니다.